많은 분들이 한류라고 얘기하실 때 잔류하고 있는 저도 있습니다. 예, 저는 1998년부터 제가 일본 진출을 하려고 직접 건너가서 CD를 직접 건네주는 등 그런 행동을 했지만 아무도 저를 찾아주지 않고 있는데 저기 여기 부러운 분들이 많이 계세요. 외국 페스티벌이나 초청받아서 공연하신 분들 계신데요. 그러면 그 얘기 듣고 싶네요. 저희는 심지어 스웨덴도 가봤어요. 와, 부러워. 스웨덴의 우드스탁이라고 그들의 언어인 트라슈톡 페스티벌 이렇게 해서 했는데 네. 거기서 동양인이 공연을 하는 거는 그게 탄생해가지고 처음이래요. 그 스웨덴에는 약간 그 젊은 애들이 스킨헤드 네. 애들도 많았는데 아. 처음에 우리를 동물 보듯이 이렇게 봤는데 공연 네. 끝나자마자 다 CD 사인해달라고. 네. 아, 그 에너지 뭐 네.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도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. 네. 이제 그때는 이제 저희 스스로 이렇게 찾아서 이제 가게 된 거고 네. 요새는 이제 정부나 이런 데 지원을 받아서 가는 프로그램도 있었고요. 네. 그리고 사실 이제 2000년대 후반 정도까지는 그 외국에서 공연을 해도 그냥 산발성 이벤트에 지나지 않았습니다. 근데 2010년대 초반, 그러니까 2011년부터 시작된 그 서울소닉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. 그 이래로 니오페이비랑 이들기우유 갤럭시 익스프레스 이 세 팀이 미국 투어를 본 거예요. 미국하고 네. 북미 투어를 돌았는데 그게 어떤 굉장히 자극점이 된 거죠. 그러니까 한국 밴드가 외국에서 와서 공연을 그냥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어떤 밴드의 로망인 미국 투어를 한다는 게 씬 전체에 좀 많은 자극을 줬던 것 같아요. 투어 버스를 타고. 와. 그 미국에서도 너무 인기가 많았대요. 한국 팀들이 진짜 잘해가지고. 네. 네. 그리고 돌아와서도 그 이디오 테이프도 그 와가지고 아 이런 저런 게 좋았구나라는 걸 저희한테 막 설명했어요. 풀장 딸린 집에서. 2012년도에 크라이너트과 3호선 버터플라이와 또 누가 옐로우 몬스터스 이렇게 세 팀이 갔었고. 아. 근데 이렇게 그 중에서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라고 하는 네. 텍사스 오스틴에서 열리는 거대 쇼케이스 페스티벌이 있어요. 근데 그렇게 한국 팀이 몇 팀씩 꾸준히 나가다 보니까 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서울소닉 플러스 뭐 국가 지원 플러스 자비로 해갖고 거의 열몇 팀이 네. 한꺼번에 이제 그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에 나가고 그 이디오테이프나 이제 잠비나이처럼 외국에서도 아예 인정받는 팀은 유럽 투어도 이렇게 돌고 최근에는 그 데드 버튼스가 예, 해외 레이블과 계약을 또 체결했고 예, 예. 예전에는 그냥 거대한 바다에 돌 한번 던지는 정도의 의미였다고 하면은 지금은 확실히 이게 문을 계속해서 두들기고 있고 그 문 안쪽에 있는 세계에서 조금씩이나마 이제 응답을 해주고 있는 그런 시기죠. 저희 이디오테이프 말씀 잠깐 드리면 이제 올 여름에 영국에서 열리는 글라스톤베리 시작으로 해서 뭐 세르비아 뭐 엑시트 페스티벌 뭐 그다음에 포르투갈 뭐 스위스 베를린, 모스크바 이렇게 해서 한 달 정도 이제 유럽 투어가 잡혔거든요. 아, 그 거의 네. 이제 우리가 베이비 메탈 이기겠네요. 근데 그게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한번 갔다 와서 뭔가 우와 이런 게 아니라 지속 가능한 게 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한 번쯤 갔다 오는 거는 이제 좋은 추억이 되고 이제 그거가 이제 그 경험이 돌아와서 새로운 음악이나 이제 재미난 어떤 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긴 하는데 이제 거기서 끝나지 말고 뭔가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간다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. 그리고 그런 경험이나 그런 시도들이 좀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다른 밴드들한테 그 노하우가 전달이 되고 그래서 그게 계속해서 이렇게 순환이 되는 게 좀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. 마치 꿀벌이 막 갔다 와서 야 저기 그 꿀이 있어 그러면 이렇게 또 가는 것처럼. 근데 그 현지에서 반응은 아유 아시아에서 미션들이 와서 공연하네 신기하네 라는 반응을 넘어서서 와 대단한데 이런 반응들이 확실히 있는 거고요. 그러니까 저 약간 어이가 없다랄까요 약간 좀 예. 신기해서 예. 왜 라고 물어봤었거든요. 예. 이제 그런 제의가 들어왔을 때 도대체 왜 우리를 라고 물어봤는데 일단은 너희랑 비슷한 거 우리한테 되게 많이 있는데 근데 너희가 딱 너희 같은 건 없어. 그리고 너희는 모르겠지만 이네 되게 한국적이야.
분명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. 다른 점이 분명히 있고 이제 그 다른 거를 그 사람들은 충분히 즐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? 사실 저희는 어릴 때부터 서양의 음악들을 계속 보면서 자라왔고 저도 모르는 제 안에 약간 아시안 콤플렉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. 우리는 아무리 해봤자 쟤네를 못 따라잡을 거고 쟤네보다 잘할 자신이 없어라는 게 은연중에 되게 많았었어요. 그래가지고 싱가포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막 가서 잘했는데 글라스톤베리는 너무 떨렸던 거죠. 그게 이제 거의 우드스탁이랑 같이 커나간 뭔가 락의 역사의 한 부분인데 그 무대도 굉장히 큰 무대에서 하셨더라고요. 네, 좀 나름 큰 무대에서. 네. 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. 이거 우리 너무한 거 아니야? 이거 지금 할 레벨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막상 공연을 하니까 저희가 한 가지 잊고 있었던 게 이 사람들은 음악에 대해서 그런 편견이 없었던 거예요.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아 무슨 동남아의 유명한 밴드가 왔대 아니면 미국에서 유명한 밴드가 왔대 캐나다의 유명한 밴드가 왔대 이러면은 저희 나름대로 편견이 있거든요. 같은 타임 테이블에 겹쳐도 그럼 미국에서 온 거 보러 가야지 라든지 아니면 서양 제일주의라든지. 근데 저도 그런 게 있었거든요. 근데 미젤 똥도 좋아. 네, 초콜릿. 네, 어쨌든 거기 가가지고 저희가 했을 때 저희 술탄 오브 더 디스코를 그냥 그 나름대로 즐겨 주던 영국 사람이나 아니면 또 다른 여러 나라 사람들이 춤추는 거 보면서 아 이거 그냥 해도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리고 저희가 한국에서 갖고 있던 항상 컴플렉스 중에 하나는 술탄 맨날 터번만 뒤집어 쓰고 웃긴 애들인데 라는 타이틀이 항상 붙었었는데 글라스톤베리를 갔다 오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야 쟤네 연주도 잘해가지고 갔다 왔나 봐 라는 아니 터번 썼어요. 아 그때는 터번 안 썼어요. 그때는 터번 안 썼는데 예, 네, 안 썼죠. 아 그때 국제정서가 좀 안 좋아가지고 터번 말고 그 모로코 모자를 썼어요. 모로코 모자를 쓰고 근데 갔다 와서는 이제 자연히 자신감이 되게 붙어가지고 근데 저희가 지금은 지구촌 시대니까 너무도 짧게 왔다 갔다 왕복도 할 수 있고 페이스북이나 인터넷으로 같이 메시지도 기획자들이랑 주고받을 수 있으니까 좀 더 오래 지속해 나갈 수도 있겠지만 아직도 그 재반 비용은 많이 들어요. 정부 차원의 지원이 없는 한 그래서 저희는 이제 국내 활동에 더 치중하게 되고 해외를 갔다 옴으로써 자신감을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. 긍정적인 일이죠. 근데 이제는 정말로 외국분들이 와셔서 우리 음악을 즐기고 아까 디그루 씨가 얘기하셨듯이 니네 게 있어! 라고 생각하는 그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. 예.